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되네. 아, 이 되네. 아휴, 좋아라. 대검찰청은 제기된 의혹을 편안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초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습니다. 현재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람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자신의 SNS에 이거, 올린 글에서 아유, 이거 어떻게 봐. 문자가 뭐였는데?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며 영장 관련 관행이라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에 다 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만나뵈러 들어가야 돼요.